레인보우 식스 시즈, 도스토옙스키 카페, 야외 CCTV 위치 및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동 속도가 빠른 애쉬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골목 크리스마스 시장 강선착장 동쪽 대로 순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위치는 공원 골목, 네, 공원 골목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ocated the biohazard container. 도스토옙스키 카페는 총 6개의 CCTV가 존재하고요. 야외에 있는 2개, 내부에는 1층에 2개,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가 존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시작한 곳이 공원 골목입니다. 공원 골목에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앞에 CCTV가 있고요. 공원 골목입니다. 공원 골목 이 레페를 타고 앞으로 쭉 가신다면 이 앞에 있는 레페를 타고 앞으로 쭉 가신다면은 동쪽 대로 또는 강선착장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스폰 위치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원 골목에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크리스마스 시장이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에도 이렇게 CCTV가 하나 있고요. 크리스마스 시장의 스폰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시장의 스폰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시장에서 오른쪽으로 가신다면은 공원 골목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왼쪽으로 가신다면 이렇게 CCTV가 함께 강선착장 또는 동쪽 대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CCTV를 하나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왼쪽 밑에 있는 계단으로 가신다면 강선착장 스폰지점이 보이고요. 여기 밑이 강선착장 그리고 여기 끝 뒤에 있는 끝부분이 동쪽 대로입니다. 여기가 바로 동쪽 대로입니다. 동쪽 대로 강선착장에서 보이는 CCTV는 크리스마스 시장에 있던 CCTV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쪽 대로 또는 강선착장에서 여기서 레페를 타신다면 크리스마스 골목으로 공원 골목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야외에 있는 CCTV도 모두 깼으니까 내부에 있는 CCTV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위치한 곳은 1층 바텐더입니다. 1층 바텐더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제과점이 보이고요. 제과점에서 위에 있는 CCTV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과점은 크리스마스 시장 스폰 지역에서 쭉 가시면은 제과점이 보입니다. 제과점에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창문을 깨고 오셔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CCTV가 하나 보이고요. 자, 다시 1층 바텐더에서 왼쪽으로 계단을 지나서 소파를 지나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CCTV가 하나 보입니다. 이 CCTV는 마찬가지로 공원 골목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오른쪽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앞으로 정면을 보시면은 CCTV를 부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제과점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오른쪽 조리실 또는 식당이나 주방이나 또는 제과점을 거쳐서 1층 롱에서 니은자 계단 이렇게 부숴주신다면은 모든 CCTV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화이트 계단에서 오른쪽으로 쭉 간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아쉽게도 동쪽 대로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바로 오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화이트 또는 레드 또는 매트 파텐더 앞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쭉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CCTV를 부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장, 이쪽이 크리스마스 시장 위치고요. 또한 크리스마스 시장 밑에 있는 작가점에서 레드 계단, 레드 계단으로 엔진을 지나 오른쪽 보시면은 CCTV를 약간 똑같이 밑에 공원 골목에서 오른 앞에 있는 CCTV를 부수고 화이트 계단에서 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보시면은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이트 계단 그리고 2층 바텐더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CCTV가 마지막입니다. 이 CCTV는 3층에서 굳이 꼭 부수시지 않으셔도 2층에서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 여기 있는 CCTV와 똑같이 서재를 지나서 앉아서 위에 있는 CCTV를 부술 수 있고요. 또는 동쪽대로 방 선착장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레페를 타고 올라오셔서 앉고 큐를 쓰신다면 좀 더 안전하게 부술 수 있습니다. 또는, 네, 제과점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네,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이쪽 CCTV를 부수시고 레드 계단을 타고 오른쪽 엔진실을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CCTV를 부순 다음에 앉아서 여기 CCTV를 부수시거나 또는 동쪽대로 1층 또는 강승척장에서 레펠을 타지 않고 1층으로 이동하신다면 이렇게 부수고 여기 있는 CCTV도 부수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앉아서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동쪽대로에서 레페를 타고 또는 화이트 또는 공원 골목에서 계단을 통해서 서재를 지나서 3층에 있는 CCTV를 부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엔진에서도 이렇게 와서 엔진실 지나서, 그러니까 트레인을 지나서 엔진실을 지나서 3층인 것보다 바텐더실에서 앉아서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부수는 것이 훨씬 더 좀 들키지도 않고,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토스토예프스키 내부 또는 야외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